충남 아산에서 펼쳐지는 제97회 전국체전. 딜라이브 서울 경기케이블TV에선 체전을 앞두고 막바지 담금질의 한창인 서울 지역 선수들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첫 소식은 대회 4연패 도전에 나선 테니스 강호 마포고등학교 테니스부입니다.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테니스 종목 남자고등부 전통의 강호인 마포고등학교 선수들이 체전을 코앞에 두고 막바지 훈련에 한창입니다. 이미 지난 세 번의 체전에서 내리 우승한 팀답게 훈련장에는 여유가 넘칩니다. 일단은 뭐 선수들이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은 그래도 지금 그 체전에 맞춰서 컨디션을 좀 많이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마포고등학교 테니스부는 이번 체전에 6명의 선수가 출전합니다. 개인전에 나설 1학년 임승준 선수는 유력한 우승 후보인 부산의 오찬영 선수와 1회전에서 격돌합니다. 하지만 패기를 앞세워 2회전 진출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부터 운동 열심히 했는데 그걸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열심히 했습니다. 단체전 선수 구성은 화려합니다. 국가대표이면서 세계 랭킹 186위인 테니스 유망주 이덕희 선수가 출전하기 때문입니다. 그와 짝을 맞춰 대회 4연패 도전에 나선 조성우 선수 역시 우승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학교가 지금 3연패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멤버가 좋고 단체전도 좋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4연패를 노려볼 만 할 것 같습니다. 마포고등학교는 10월 7일 부산 동래고등학교를 첫 상대합니다. 이후 4강까지는 무난하다는 평가입니다. 준결승에서 만날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 전국고등학교만 누른다면 대회 4연패도 무리가 아니라는 전망입니다. 전국체전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마포고등학교 테니스부의 대회 4연패 달성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박선아입니다.